모두 일어서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는 이분들에게 사제직을 위임하시고 이분들을 위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를 바치십니다. 주 성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에게 오소서.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고귀한 품위를 주시고 모든 은총을 내리시며 만물이 자라고 튼튼하게 하여 주시나이다. 주님께서는 백성이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안에서 성자 그리스도의 봉사자들에게 여러 직위를 나누어 맡기시나이다. 일찍이 구약 시대에도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시어 백성을 다스리고 성화하게 하셨으며 그들의 일을 도와주도록 여러 직위의 보조자를 선발하심으로써 신비로이 성직 체계를 마련하셨나이다. 사막 안에서 모세의 뜻을 70인의 지혜로운 원로들을 통하여 전달하게 하시어 그들의 도움으로 모세가 주님의 백성을 쉽게 다스리게 하셨나이다. 또한 아론의 모든 권한을 그 자손에게 계승시켜 주심으로써 사제 법규에 따라 신약의 예표인 장막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셨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드디어 정하신 때가 되자 성자 예수님을 대사제와 사도로 세상에 보내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을 흠없는 제물로 아버지께 봉헌하시고 사도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어 선교 직무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동반자들을 정하여 주시어 온 세상에 구원의 업적을 전하고 수행하게 하셨나이다. 주님이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사제직을 수행하도록 이제 나약한 저희에게도 이 부재들을 협력자로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의 종들에게 사제의 품위를 주시어 이 사람들 속에 성령을 새롭게 하시어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제 직무를 받아 보존하며 덕행의 삶으로 보존 모범이 되게 하소서. 이들을 주교의 성실한 협력자가 되게 하시어 그 설교로 복음 말씀이 사람들 마음 속에서 성령의 은총으로 열매 맺으며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소서. 이들을 주교와 함께 천상 신비에 충실한 관리자가 되게 하시어 주님의 백성이 세례로 다시 태어나고 주님의 제대에서 양식을 받아 먹으며 죄인은 화해하고 병자는 고통을 덜게 하소서. 주님, 이들을 주교와 결합시켜 주시어 자기에게 맡겨진 백성과 온 세계를 위하여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모인 수많은 민족이 회개하고 한 백성을 이루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에서 하느님 백성으로 완성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지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이제 주교님께서는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사제의 품위를 드러내며 제단에서 미사 성제를 드릴 이분들에게 영대를 바로잡아 주시고 제의를 입혀 주십니다. 제의를 입혀 주시는 신부님들께서는 해당 수품자 뒤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느님의 영광을 얘기하고 창공은 그 소수하신 일을 알려주도다. 낮은 낮에게 말을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도다. 이제 주교님께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드릴 이분들의 손을 축성하시며 축성 성유로 도유하십니다. 성부에게서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대를 지켜주시어 그대가 교들을 거룩하게 하고 하느님께 제사를 봉헌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너는 멜기세덱의 우리를 따라 영원한 사제이니라. 하느님께서 시온으로부터 권능의 이제 주교님께서는 새로 서품된 사제들에게 빵과 포도주가 담긴 성반과 성작을 수여하시어 하느님께 거룩한 백성의 제물을 드리도록 하시면서 평화의 인사를 하십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봉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신비가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또한 주교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허물한 가져온 복원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한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봉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한 바를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봉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한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받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봉헌 예물을 받으십시오.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도와주시겠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하느님께 바치려고 가져온 자신이 행하는 것을 알고 실천하며 주님의 십자가 신비를 삶으로 본받도록 하십시오. 평화가 그대와 함께 또한 주님과 함께.
이로써 부제의 서품식과 사제의 서품식이 모두 끝나고 예물 봉헌부터 미사가 계속됩니다. 이 미사는 주교님과 새로 서품된 신부님들 그리고 교구 신부님들께서 공동 집전하십니다. 오늘 봉헌되는 봉헌금은 신학생 양성을 위한 후원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총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희생과 재물을 정성되이 봉헌합시다.